28번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잠깐만. 심심을 했지. 오케이. 그러면 1번 읽고 해석해 주세요. Is he ready Is he ready now? 는 무슨 뜻이고? 레디의 뜻이 뭐예요? 레디의 뜻은 준비된입니다. 그럼 is he ready now의 뜻은? 그러면 이제 준비됐냐라고 물어봤고요. No, he isn't 하면 됩니까? 오케이. No, he isn't. Ready의 뜻이 뭐길래? 아니, 그는 준비가 안 됐다니까. 대화가 어색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Is Torino in Canada?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No, it isn't. in 캐나다고요. is는 뭐 대신 왔어요? 토리노 isn't in 캐나다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아니, 토리노는 캐나다에 없어니까 대화가 자연스럽고요. 계속해서 14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는 무슨 뜻이에요? 빌과 마크는 14살이니? 그랬더니 Yes, they are 14 years old. 그래, 그들은 14살이야.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Bill and Mark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계속해서 데이비즈 Are you David's friends?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됩니까? 왜안 됩니까? 자, 그리고 you의 뜻도 내가 얘기했는데요. you는 무슨 뜻도 있고 또 되고 모두 된다 했어요. 너희들도 되는데 여기엔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그럼 해석할 때 너는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너희들은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니. 그러면 얘가 안 되고 그럼 만약에 데이비드의 친구가 맞다면 뭐라고 대답했었어야 돼요? Yes, they 너희들은 데이비드의 친구니. 그래, 우리는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해야죠. Yes, we are David's friends. David's. 안만 길어봤자. 히스겠죠. 여기에 데이비드의 점 찍고 S 왜 했어요? 오케이. 데이비드의니까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yes, we are his friends. 그래, 우리는 그의 친구들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무슨 뜻이에요? 꽃들이 있니 정원에? 그랬더니 그래, 꽃들이 정원에 Yes. Yes, there are flowers. 무슨 뜻이에요? 꽃들이 there are. 뭔 어디선가 내가 선생님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설명했었습니다.
there가 go there, I go there 할 때 there 하고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할 때 사용하는 there하고 뭔가 다르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배열해라. 누가?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지가 않다, 흥미롭지가 않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r story 안만 길어봤자 it is not interesting. 그거 재밌지 않다. Interesting의 뜻은 흥미로운이라는 어떠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흥미롭다. 어떠시 앞에 비동사는 어떻한데 난 넣었으니까 흥미롭지 않다가 됐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니?라고 묻고 싶으면 Her story interesting. No, it is not interesting. 다음 계속해서 누가 이 손목시계는 뭐니? 너의 것이니?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다 부터 만들어주세요.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다. This is yours. 맞지. 이런 표현은 없고요. Yours watch.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Yours는 무슨 뜻이고 너의 것이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다 치자. 읽어보세요. This is your watch. This is your watch.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너의 시계다. 겠죠. 근데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다를 만들려 했는데요. 이제 watch yours. 그러면 watch yours는 손목시계 너의 것입니까? 이 책. This is book.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나는 이 책을 영어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가방. This. 이 가방. This. 그럼 이 손목시계. This.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다. This watch is yours. 그럼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니? Is this watch yours? 디스 워치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너의 것이다. It is yours. 이것 그것은 너의 것이니? It is yours. 그것은 너의 것이니? It is yours.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is watch. 그래서 이 손목시계 너의 것이니? It is this watch yours. Is this watch your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고 뜻 She is a figure skater. 애 뜻은 그냥 스케이트 선수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다 를 부정문 만들면 뭐가 되고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아니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얘를 줄였으면 She's not a figure skater 해도 되고 얘를 줄였으면 isn't. She isn't a figure skater 해도 되고 부정문이란 문장 속에 not을 넣는 거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중에 하다시일 때는 don't, doesn't, didn't 하고 지금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be 동사니까 is not, are not, am not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읽고 뜻 His gloves are on the desk. 얘 뜻은? 그 장갑들이 있다. 책상 위에. 오케이. 얘를 의문문 만들면 그 장갑들이 있니 책상 위에. 오케이 책상 위에 있으면. Yes. They are. 없으면. No. They aren't. His gloves 안 망가져봤자 데이니까 아랑 같이 놀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험 성적표인데 표를 보고 닉은 영어를 A 받았고 수학은 B 받았고요. 요코는 영어를 B 받았고 수학은 C. 리브는 영어 A 수학 C입니다. 어느 게 잘한 거예요? A, B, C 중에서. A를 받은 게 잘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Nick's English grade? English grade good. Is Nick's English grade good? 지금 무슨 뜻이에요? 니크 영어 성적은 좋니? 그랬더니 니게 영어 성적 좋냐고 물었으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es, it is. Yes, it is. English grade. Yes, it is English grade. 그러면 it is English grade를 해석해 주세요. 그래 그것은 영어 성적이다 이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Yes it is good. Yes it is good이고 it은 뭐 되셨어요? English grade. Nick's English grade. 그래 닉의 영어 성적은 좋다. 계속해서 24번 오케이 무슨 뜻이겠어요? 굿앳 단어할 때 씁니다. 굿앳의 뜻은 뭐뭐를 잘하는 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네. No they aren't. No they aren't. Good at math.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딘가가 틀리셨네요. 이렇게 풀이 답에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요. 어디 틀렸을까요? 뭐라고요? 데이아 요코 어디에? 자 지금 선생님 다음 수업 진행해야 되니까 중학생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18번 이어서 17 남은 거 하고 18번 이어서 할 건데 18번 뭔지 잠깐 볼까요? 18번은
단어 공부 해놔야 돼요. 단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재 공부하기입니다. 다음에 17하고 18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흐흐